공부해온 걸 환영해. 반가워요. 여러분의 생활을 안내하게 된 선생님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것들이 있어요. 그건 각자의 방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여자들 방은 1층이고 남자들 방은 2층이야. 이야, 기대된다. 나는 미리 봤는데 완전 대박이야. 각자의 방문 앞에 이름표가 붙어 있답니다. 내 물에 보기 싫은 상처들. 스트레스성 피부병을 치료하기 시작했다. 처음 내 컴퓨터를 가져본다. 괜찮아, 고마워. 종이 비행기야, 하늘 높이 날아올라. 멀리 멀리 날아가. 정원으로 산책 가자. 와, 연못이다. 꽃을 가꾸고 싶었는데 꽃은 물을 주고 정성껏 가꾸면 살짝 꽃이 피어 감사 인사를 한다. 그래, 너는 꽃을 잘 키우는 것 같아. 열대어가 예쁘다. 우리 모두는 목표를 가지고 있잖아. 서로의 꿈과 소원을 응원하자.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 같지 않니? 맞아. 그럼 우리의 생활과 학습을 위해 선생님들이 도와주실 거야. 무슨 놀이다? 우와. 와. 와. 희망을 잃지 말자. 용기를 갖자고. 민주야, 자전거 잘 탄다. 같이 뛰자. 그래, 잘 따라와. 고마워. 나무에 달린 사과를 봐. 맛있겠다. 하나 먹어도 되겠지? 나는 여기서 제자리 뛰기 연습을 하고 있을게. 잘 먹었다. 나도 줄넘기를 해야겠다. 실권, 보드게임 같이 할래? 나는 계속 방에서 음악을 들을 거야. 나는 보드게임을 해보고 싶었어. 나도 같이 하자. 민주는 뭐해? 민주는 책을 보고 있던데? 민주하고 이탁은 혼자서 있는 게 편한 것 같아. 이탁은 혼자 다트를 하고 있더라. 집단 활동을 같이 하면 아이들이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도 좋아요. 규칙도 필요하겠지요? 친구들의 의지가 방에서 잘 따라올 거예요. 각자 계획을 세우고 시간을 관리하도록 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무슨 영화야? 물과 불이 남녀 주인공으로 나오는 만화 영화야. 재미있다. 모든 일엔 용기가 필요하지. 어른스러운데? 주인공은 용기를 가지고 옳다고 생각되는 일을 한 것 같아. 맞아, 맞아.